축구 선수 한 명 이렇게 서포터 하기도 쉽지 않은데 거의 형을 뒷바라지 좀 많이 했어요. 저는 좀 혼자 큰 편이에요, 살짝. 뭐 잘못 먹었네. 이런 어쨌든 경제적인 지원이나 맨날 저가 입던 옷을 뭐 물려 입거나 뭐 저는 새 거를 입어도 얘는 헌 거를 입고 막 이런 게 많았어. 저는 그런 거 진짜 신경 1도 안 쓰는데 엄마 아빠 근데 항상 좀 미안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좋았거든요. 왜냐면 기대를 형한테 많이 하니까 형이 많이 혼났어요. 저한테 기대를 안 하니까 그래 잘했다. 아무래도 자주 볼 기회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없었으니까 네. 저보다 좀 형 같은 이미지가 있죠, 건이가. 잘 챙기는 스타일 아니라서 제 셋째 동생이 있는데 별로 안 친하거든요. 근데 막 말로는 엄청 위하는 척, 막 챙기는 척 하는데 용돈 한 번 준 적 없을걸요? 근데 아무래도 저보다 더 잘 주겠죠, 건이가. 네. 차도 좋은 거 타더라고요, 이제. 네. 있죠, 아무래도. 요즘엔 제가 건이 덕을 좀 본다 해야 되나? 한 최근 이제 군복무를 시작하면서 1, 2년간 이렇게 하부리그에 내려와 있었는데 그 내려와 있던 팀에서도 건이를 많이 물어보고 오히려 건이 때문에 건이 형도 축구를 해 이렇게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. 그 전에는 몰랐는데 최근에는 얘 덕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. 인정합니다. 장난 아니고 이게 축구할 때 보면은 탈 때 조금 전 멘탈이 조금 안 좋은 편이라서 뭐 전화를 한 번씩 해가지고 뭐 좀 물어본다거나 더 이제 저는 항상 저보다 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형을 물어볼 수 있는 형이 있다는 게 조금 좋긴 하죠. 그래도 저는 그냥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건이가 1인대에 있고 제가 제주했을 때 이제 FA컵에서 서로 선발로 이렇게 만났었는데 남들이 제 동생이 누군지 몰랐어요. 심지어 남길 감독님까지도. 그때 이종일 코치님이 코치님으로 계셨어요. 근데 그 경기가 제가 헤딩을 한 4, 5개 같이 뜨면 다 따일 정도로 이 피지컬에선 건이한테 벽을 느낀 적도 있고 그리고 그날 경기가 얘 아마 제가 생각했던 봤던 경기 중에는 인생 경기였어요. 그때 뭐 사실 요 정도로 한 것 같은데 건이는 끝까지 이제 활약을 했다면 저는 또 중간에 교체 아웃을 당해서 뭔가 진 느낌? 내가 얘한테 오늘은 졌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. 제가 1인디 있으면서 제일 잘한 경기인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해도 뭐 여러 선수들이 다 바랬겠지만 근데 아무래도 감독님 영향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. 저런 감독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항상 정효쌤을 만난 후부터 항상 그러니까 내가 경기를 못 뛰어도 내가 늘고 있다는 게 느껴지다 보니까 여기서 경기를 못 뛰어도 다른 팀에 가서도 내가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됐던 것 같아요. 그 선수들한테 동기부여를 좀 많이 주세요. 돈을 좀 많이 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통장으로 조금 동기부여를 주시더라고요. 근데 솔직히 그거는 이제 생각을 이제 못하고 있다가 딱 넣자마자 감독님한테 말씀드렸죠. 혹시 그럼 신발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하니까 그때 사기로 한 게 발렌시아가 신발이었는데 감독님 사실 놀라시더라고요. 적당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적당히 했죠. 경기 안 뜯겨줄까 봐. 저도 종료쌤이랑 이제 한 1년 반 정도 같이 있었었는데 제주에 볼매라고 해줬죠. 볼수록 매력적이라고. 그러니까 얼굴이 아니라 공을 그렇게 잘 찰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나 봐요. 자기 PR하는 데가 아니야, 얘가. 그러니까 나는 종효쌤을 보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야. 안 그래도 작년에 이제 물어보더라고요. 근데 군대에 있다고 하니까 말이 쏙 들어가던데. 작년에 꼴찌 했던 건 아시죠? 그 분위기를 좀 충근이 형이나 저나 청인이나 뭐 이런 고창급 선수들이 바꾸는데 엄청 공을 많이 들였어요. 팀이 힘들었고 뭐 선수가 돈을 못 받고 이런 부분에서는 벗어나자 그리고 올해는 잘 줄 거다 이런 부분에서 엄청 선수들 마인드를 좀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고요. 선수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깨우치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게 이게 성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우승을 하고 나서 회식 자리에서 뭐 제가 MVP를 못 받을지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올 한 해 여주에서 이렇게 뽑으라고 하면 자기한테는 MVP가 저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. 그때의 상황은 좀 울컥했었죠. 제가 배웠던 감독님한테 그 말을 듣는다는 건 선수가 너무 기분 좋은 일이고 감독님도 워낙 힘든 상황을 겪으셨고 항상 말을 아끼시던 분이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티를 내버리시니까 그때는 이제 저도 좀 울컥하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워낙 이 말도 많은 팀이고 탈도 많았던 팀이었다 보니까 아마 누구도 다 저희가 꼴찌를 또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.
제가 경기를 하면서도 느꼈던 거는 정말 우리 팀을 무시하고 들어오구나. 어린 선수들이 정말 잘해주고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더 잘 됐으면 좋은 발판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승을 확정지었는데도 이슈가 안 되더라고요. 뭐 그게 참 아쉬워가지고 제가 그냥 몇몇 아는 기자님들한테 이게 저희 팀 이렇게 힘들었던 팀인데 그냥 좀 기사라도 하나 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. 예. 더 발판 삼아서 내년에는 더 좋은 팀이 됐으면 좋겠죠. 여지부 FC가. 네. 솔직히 저는 뭔가 나이 들어서 같은 팀에 있으면 좀 재밌고 좋을 것 같아요. 커서도 그렇고 어릴 때도 그렇고 항상 떨어져 있었다 보니까 뭔가 한번 그렇게 같이 지내면서 뭐 지금 좀 별로 안 친하긴 해도 좀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같은 팀에서 또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건의가 있는 곳에는 제가 도전을 해야 다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계속 도전을 해서 그 높은 데서 다시 만나면 그때는 이제 같은 곳을 보면서 도전을 하면 또 좋은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냥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예, 도전하면서 얼굴 마주 보면서 하시죠 마주 보면서요? 와 부담스러운데 자 풍 의자 자 24년에는 좀 건강하게 축구 좀 하고 좋은 데 가가지고 잘 되자 건강은 항상 너보다 했고 24년도에는 잔부상 없이 지금 차값 다 이제 메꿔야 되니까 돈 더 많이 벌자 고마워